근데 이제 자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얘기를 하시던데 강도사님이 오늘은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걸 구체적으로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뭘 만들었느냐면은 커다란 햇님을 만들었어요. 햇님. 햇님. 근데 밤이 되니까 햇님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달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달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친구들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 별님을 만들었어요. 오, 별님이 많으니까 달님이 심심하지가 않았나 봐. 그리고 이 땅에 처음에는 풀도 없었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풀을 만들었어. 그러더니 그 풀에 잎사귀가 막 생기는 거야. 잎사귀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더니 봉우리가 하나가 탁 커졌어. 이게 뭐야? 어휴, 깜짝 놀랐네. 어? 어디 갔어? 어휴, 그러더니 거기에 꽃이 피었어. 아, 이쁜 꽃이 피니까 그냥 향기로 왔어요. 어? 향기로 와, 향기로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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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런데, 아, 이 꽃이 피면 꽃가루를 옮겨줄 벌레가 있어야 돼요. 꽃가루를 옮겨주지를 못하면 꽃이 다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들었느냐면은 하나님이 벌레들을 만들었대. 그 다음에 어떤 벌레를 만들었느냐면은 라바 같은 벌레도 만들고. 라바 알아요, 여러분? 라바. 라바. 오, 이런 벌레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벌레인가? 벌레. 어? 장구벌레인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 라바예요? 이게 뭐 같아요? 맞아요. 잠자리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잠자리로 만들어가지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잠자리에 머리가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안 되겠어. 말도 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번에는, 뭘 만들었느냐면은, 짜자자잔, 짜자자잔,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었어요. 새들이 하늘도 날아다니고 호수에 딱 앉으면 호수에서 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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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거야. 우와, 이쁘다. 그런데 이 새들은 노래는 잘 부르는데 깡충깡충 뛰지는 못하는 거야. 왜냐면 다리가 두 개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깡충깡충 뛰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깡충깡충 뛰는 걸 만들어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었어. 동물. 깡충깡충 뛰는 동물을 만들어야 되겠어. 깡충깡충 뛰려면은 다리가 네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깡충깡충 뛰는 네, 이건 뭐 같아요? 멍멍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니 멍멍이가 주일날이 됐는데도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멍멍이가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는 거야. 찬송가도 안 부르는 거야. 아이고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어. 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똑 닮은 하나님을 찬송할 줄도 알고 예배를 드릴 줄도 알고 그러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든 거야.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이야, 마음. 사람의 하트야, 하트.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어린이 손 들어봐. 기도도 해야 돼. 또 찬송도 부르는 어린이 손 들어봐. 네, 찬송가도 잘 불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큰일 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아, 요놈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뭔가 보겠어요. 여기에 뭔가 요놈이 뭔가 보자. 뭐가 되지? 깜짝 놀랐네. 말도 안 듣네고. 이게 왜 말을 안 들어?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있어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저 이상한 녀석이네. 와, 이게 뭐예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은 뭘 잘했느냐 하면은 거짓말을 잘했어요. 하나님은 없어. 뭐 믿지 마. 예배 드려야 돼. 아니야, 예배 안 드려도 돼. 집에서 테레비 봐. 안 돼. 예배 드려야지. 필요 없어. 뭐가 필요가 없어. 다 필요 없어. 아니, 그러면 안 돼. 너 자꾸 그러면 너 벌 받는다. 어휴, 이렇게. 뱀은 뭘 말하느냐 하면 마귀를 말하는 거야. 이게 뱀이 이게 마귀야, 마귀.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이 뱀이 쑥 들어오니까 뱀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죄를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막 싸우다 보니까 칼이 필요했어. 칼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을 막 찔리는 거야. 쓰러져, 빨리 쓰러져. 야! 아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나빠져가지고요. 나중에는 막 활도 만들었어요. 야! 활도 쐈어요. 그러니까 활에 맞으면 더 아팠어요. 칼보다 더 아팠어요. 이쪽으로도 한번 쏴야지. 이야! 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미사일까지 만들었어요. 미사일. 그래가지고 그냥 미사일 발사! 네, 저게 인공위성이야. 인공위성은 하늘에서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맨날 그런 것만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가게 됐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다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가니 하나님 마음이 기쁠까 슬플까. 아, 안 돼. 우리 봉담 중앙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이 다 천국에 와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구원자 예수님. 따라서 시작.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이 구원자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야. 지옥에 안 가게 하려고. 지옥에 가면은 안 되니까 뜨겁잖아. 지옥이 뜨거우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지옥간 막 불에 타는데 뜨거운데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옥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나 했더니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야. 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어디 오기 시작했느냐, 전부 어디로 오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봉담동에는 봉담중앙교회도 만들고 수원에는 수원중앙교회도 만들고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 아, 교회 따라서 하세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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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뭐 하는 데냐 하면 예배 드리는 데야. 따라서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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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야.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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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 어린이들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딜 갔나 봤더니 어디 갔을까? 천국에 가 있어서 맛있는 걸 먹고 있는 거야. 너 뭐 먹니? 그랬더니 나는요 맛있는 생명수 과일을 먹고 있어요. 와 나도 줘, 나도 줘. 다 먹었다. 어? 어? 또 생겼네? 아까 먹었는데. 어? 또 생겼네? 아까 먹었는데 또 생겼어. 어? 또 생겼네? 아무리 먹어도 하늘나라에서는 계속 열매가 생겨요. 아, 이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려면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아, 오늘 인형극을 잘 본 어린이들은 오늘 만든 풍선을 나눠주겠어요. 아, 오늘 인형극을 잘 본 어린이들은 집에 갈 때 이 풍선을 하나씩 집에 가지고 가시는데 제일 말 잘 들은 어린이들은 뭘 줄까? 아, 화로구 화살을 주세요. 그리고 제일 시끄럽게 떠드는 애들은 이걸 하나씩 주세요. 이게 뭐냐, 머리 이거 쓰고 가. 엄마가 이게 뭐니? 그러니까 달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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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오늘 인형극을 보겠어요. 인형극 다 같이 박수. 불을 꺼주세요. 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다니고 친구들을 날마다 괴롭히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 어린이 이름은 두통이었어요. 두통이는 하나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날마다 날마다 싸움질만 하고 욕만 하고 거짓말도 엄청 잘하는 어린이였어요. 애들이 다 어디 간 거야? 오늘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라 애들이 다 봉담 중앙교회 갔나 봐. 에이, 퇴! 에이, 재수 없어. 교회 다니면 바보 멍청이가 되는데 애들이 왜 교회를 가는 거야? 에이, 퇴! 에이, 안 되겠다. 여기다가 내 구덩이를 파서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 구덩이에 푹 빠지게 해야지. 응, 여기 마침 삽이 있구나. 응, 삽으로 다 구덩이를 파자. 응, 야, 여기다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는 거야. 응? 응, 여기 숨어 있어야 되겠다. 응? 어? 저기 누구야? 어? 순이 아니야? 어, 순이가? 언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 할아버지 매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매를 짓는다. 아,
뒷집에 김소방, 뒷집에 박소방, 모두들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아! 아, 누가 여기다가 구더기를 파놓은 거야? 아, 빠졌잖아. 아, 무릎에서 피가 난다. 어, 아프다. 어, 구시딘 발라야 되겠다. 아, 들어가면 좋아. 아, 슬퍼. 아, 아파. 야, 야. 어, 어, 너 두통이 아니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교회. 교회는 뭐하러 다녀? 교회 가야 돼. 너 안 다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뭘 어떻게 돼? 너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너 어디 가는지 알아? 공동묘지. 아니야. 지옥은 너 지옥 가. 지옥. 지옥 가면 너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 지옥이 뜨거워? 어. 너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뭐라 그랬어? 배를 만들어라. 배? 왜? 배를 왜 만들어?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는데. 어? 물에 빠져 죽으면 헤엄치면 살지. 안 돼. 물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다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배를 만들어라. 네, 그래서? 그래서 배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바보같이 산에다가 무슨 배를 만들어요. 산에다가는 배를 만들면 안 돼요. 산에다 만들 줄 알고 강물에다가서 만들어야지. 바다에다 만들어야지. 무슨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그렇지만 누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했게? 어떻게 했어? 열심히 만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나중에 비가 왔어.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아유 살려주세요. 누가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숨 막혀요. 아유 물에 빠져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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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 아파 왜 그래? 그렇지만 노아는 배에 타서 살았어. 노아의 식구들 다 살았어.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게? 어떻게 됐어? 죽었어. 응. 너도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는데 믿어. 안 믿으면 너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디? 어떻게 돼? 지옥 가. 어린이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네. 에이,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 없다! 있어요. 체이! 어, 왜 침을 뱉고 그래? 더럽게! 너 예수님 믿자! 응? 지금 교회 가자! 안 가! 야, 교회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자! 안 가! 어? 그러면 안 돼! 자, 같이 가자! 싫어! 너도 그 교회 가지 마! 어? 난 교회 갈 거야! 가지 마! 어? 왜 그래? 너 교회 가면 내 혼내줄 거야! 그러면 안 돼. 벌 받아.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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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때려? 에이. 아! 또 때려. 또 때려. 에이. 아! 세 번 때려. 세 번 때려. 아니, 그렇게 때렸는데도 교회를 가네? 꽃이 이상하다. 아니, 도대체 교회를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떡볶이가 나오나? 어? 어? 선생님이다. 뭐? 교회 선생님. 아니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우리 친구들을 자꾸만 때려주는 거야? 아니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을 자꾸만 때려주는 거야? 너희들이 때렸어? 아니야. 너희들이 때렸어? 아니야. 그럼 누가 때렸어? 두통이? 아니, 두통이 녀석이 지금 어딨어요? 어딨어요? 어? 어? 어딨어요? 어디? 위에? 없는데? 아니, 어디 있다고요? 어디? 어? 아, 여기 보인다. 머리카락 보인다. 너 나와봐! 나와봐! 왜 그랬어요? 네가 여기다 두통이 파놓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 순이를 막 때렸지? 안 때렸어요! 어린이 여러분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때렸어요.
너 여기다 구덩이 네가 팠지? 안 팠어요! 어린이 여러분, 팠어요? 안 팠어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하면 안 돼. 근데 애들이 왜 나하고 안 놀고 맨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네가 매일 나쁜 짓만 하니까 그러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요? 너 맨날 남의 참외밭에 들어가서 참외 따먹지? 수박도 따먹어요. 그리고 너 가게에 몰래 들어가서 초콜릿도 훔쳐먹지? 사탕도 훔쳐먹어요. 너 애들 막 때려주고 시계도 뺐지? 스마트폰도 뺐어요. 매일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죽으면 너 지옥 가는 거야. 너 지옥 가면 좋아? 지옥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구나.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가르쳐주지. 예. 지옥은 너무너무 뜨거워. 뜨거웠어. 아저씨 어디 아파요? 지옥 가면 이렇게 뜨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교회를 나와. 싫어요. 난 지옥 안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알겠구나.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누가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두통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뱀! 맞았어요. 뱀 같은 나쁜 마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무슨 뱀이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뱀같이 흉악한 마귀들이 살고 날마다 친구들을 괴롭히고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도둑질도 하고 매일 싸움질만 하고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너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고 싶죠? 보여주세요. 좋아. 그럼 내가 한번 보여주지. 자,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 자, 이렇게 두 손을 모아. 두 손을 묶고 고개를 숙여. 고개를 숙여. 아, 너무 많이 숙였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아하, 참,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 따라해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아이, 하나님이 왜 아저씨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 아빠. 저의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따라해. 저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됐어. 자, 이제 너희 마음속을 보는 거야. 자, 잘 봐. 예. 자,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부터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는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쟤,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무슨 뻥이야, 뻥. 거짓말도 잘하시. 요새는 어른들이 거짓말을 더 잘한다.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면서 힘없는 애들을 괴롭히고 매일 친구들과 싸우고 엄마 아빠한테도 대들고 화를 내게 하는 싸움 마귀다. 싸움 마귀? 그렇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뭐 내가 고양이같이 생겼다고? 야, 내가 고양이냐 호랭이지? 이빨이 이렇게 무섭게 생긴 고양이 봤어? 아, 호랑이 아니구나. 아, 어쨌든 난 싸움마귀야. 너희들도 싸움 잘하지? 아니. 맨날 동생 두들겨 패지? 아니. 엄마 아빠한테 맨날 댐비지? 아니. 그런 어린이 마음속에 내가 있는 거야. 난 너 싫어. 가. 난 너희 마음속에 살고 싶어. 가. 안 가.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내 마음속에 싸움마귀가 있었네.
그래서 맨날 친구들을 때려주고 동생도 두들겨 패고 엄마 아빠한테도 맨날 신경질 부리고 그랬나? 아니요, 아니요, 이번에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보자. 누구야 또? 넌 돼지야, 소야? 나는 돼지가 아니야. 그럼 소야? 아니야. 욕심마귀. 욕심마귀? 넌 날마다 욕심을 부리고 남의 걸 훔치고 뺏고 욕심을 부리지.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너 안 줄 거야. 그러지? 난 너 싫어. 나도 너 싫어. 여러분들도 나 싫어요? 나도 역시 너희들 싫어. 난 욕심만 어린이가 좋아. 빨리 꺼져.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아! 내 마음속에 꿀돼지 같은 놈도 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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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번에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내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이렇게 괴성한 것들만 들어있는지 나도 모르겠네.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한 번만. 이번엔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봐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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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너 뭐야? 아! 무서워? 무서워? 너 누구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면서 날마다 친구들을 욕하게 하는 욕하는 마귀다. 내가 언제 욕했어, 개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욕했잖아. 언제 내가 욕했어? 금방 너 나한테 개새끼야 하고 욕했어, 안 했어? 안 했대, 쌍놈아. 너 지금 나한테 쌍놈아 그랬지? 안 했대, 미친놈아. 미친놈아. 이렇게 날마다 친구들에게 욕하면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는 거야. 어린 여러분들도 욕 잘하지요? 난 욕 잘하는 어린이가 아주 좋아요. 가, 가, 빨리 꺼져, 이 바보 멍텅구리 등신아. 야,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별 거지 같은 놈 새끼다, 이놈. 근데 난 왜 이렇게 자꾸만 욕이 나오지? 욕, 진짜 욕하는 마귀가 있나 봐. 이제부터 욕하지 말아야지, 젠장. 또 했네. 아니야, 이번에 뭐가 있나?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너 뭐야? 어르신 여러분, 내가 누구게? 게임마귀. 나는 게임마귀예요. 너 날마다 스마트폰 이렇게 게임만 하지? 날마다 게임만 하는 어린이들은 내가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어린이들은 게임 잘하지요? 아니야. 날마다 게임만 하는 어린이 마음속에 내가 살고 있어요. 빨리 꺼져, 게임마귀야.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내 마음속에. 잠깐만. 내 마음속에 도대체 그지 같은 게 다 들어있는 거야. 이번엔 뭐가 있지? 뭐지?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 마귀다. 거짓말 마귀? 나는 날마다 친구들에게 거짓말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거짓말하고 그러지. 난 친구들에게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엄마 아빠에게도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어린이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지요? 잘하지요? 뭘 안 해? 잘하잖아. 나는 너처럼 거짓말쟁이가 좋아. 난 눈치로 가. 가. 이 녀석이, 야! 이러지 마!
가기 싫어. 난 지옥 가기 싫어. 난 천국 가고 싶어. 난 천국 가고 싶어. 에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교통아. 선생님, 나 어떡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따라 해봐. 예.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사랑 예수님. 나의 사랑 예수님. 그게 뭐예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야. 자,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자, 따라해봐. 두 손 모으고. 자, 따라해봐.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이제부터. 저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믿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겠어요. 교회 잘 다니겠어요. 교회 잘 다니겠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겠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겠어요.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겠어요.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겠어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매일 나쁜 짓만 했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가르쳐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두통이는 이렇게 예수님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러자 아 이게 웬일이에요. 어느새 예수님이 두통이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박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계셨어요. 이게 뭐예요? 피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두통아. 내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지 아느냐? 몰라요. 너희의 죄 때문이다. 예?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묶여 죽었다. 예수님, 나 그것도 모르고 내일 아픈 줄 알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괜찮다. 언제든지 나를 믿으면 뭐 문제가 용서받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단다. 예수님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겠어요. 예수님. 우리 두통이가 이제 착한 어린이가 됐구나.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잘 다닐 거죠? 예수님 잘 믿을 거죠? 그러면 다 같이 두 손을 모아봐요. 그렇지. 그리고 따라 해봐요. 예수님, 이제부터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교회도 잘 다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엄마 아빠를 괴롭히지 않겠어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수.